국내 연구팀이 유전성 위암의 발생을 유발하는 유전자 변이를 발견했습니다. 위암은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이라면 정말 행운입니다. 그 이유는 내시경을 다른 국가에 비해서 비교적 값싸고 안전하면서 또 숙련된 의료진을 통해서 여러 단계의 조기 위암들을 일찍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죠. 그런데 만약에 위암을 유전자 변이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 좀 더 촘촘하고 일찍 발견할 수 있겠죠. 실제로 국내 연구팀이 유전성 위암의 발생을 유발하는 유전자 변이를 발견했습니다. 일반적으로 위암이라고 하는 것이 맵고 짜고 탄 음식, 흡연, 헬리코박터균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되죠. 하지만 유전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. 실제로 조부모와 부모 등 직계 가족 중 위암이 있는 경우에 위암 발병률은 약 2.5배에서 3배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연구팀은 이러한 유전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직계 가족 내에 위암 환자가 2명 이상 있는 14개의 가구를 추적 관찰해서 112명 중 46명이 위암 환자로 확인됐습니다. 그래서 이 안에 참여하기로 동의하신 분들을 위암이 있는 분들과 위암이 발병되지 않은 대조군을 나눠서 전장 엑솜 분석이라는 걸 진행했거든요. 이 전장 엑솜 분석은 뭐냐면 유전성 질환자의 원인 유전자를 진단할 때 사용하는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법으로 혈액에서 DNA를 분석하는 것입니다. 보통 우리가 그림 보면 그림이 쫙 짝대기들이 나와 있고 그 짝대기들을 통해 가지고 진 매핑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죠. 여기서 뭘 찾아야 되느냐? 가족력이 있는 위암 환자에서 위 점막에 존재하는 MUC4라고 하는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나는 것을 찾아냈습니다. 위암 환자 19분 중에 14분이 이런 변이를 보였는데요. 반대로 가족력은 있지만 위암이 발병하지 않은 이분들도 적지만 3명이 이 유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. 이 MUC4 유전자는 뭐냐면 위 점막의 점액을 구성하는 단백질이에요. 그래서 위 점막을 보호하고 암세포를 방어하고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거든요. 즉 MUC4 유전자가 변이가 있는 경우라 하면 이런 분들은 위암 발병률이 높은 거죠.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? 가족 중에 위암 환자가 많다. 위 내시경을 했는데 특별한 것이 발견된 건 없지만 걱정이 많이 된다고 하면 이런 특정 유전자 변이 확인, 즉 MUC4 유전자의 변이를 미리미리 발견하면 위를 미리 절제하거나 1년에 한 번 하는 내시경을 6개월 또는 3년에 한 번씩 더 촘촘히 함으로써 위를 전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위 점막하 절제를 통한 조기위암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연구진 플러스원에도 실려서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았는데요. 위암의 고위험군 가족에서 이 MUC4 유전자의 검사가 앞으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.